방금 하나를 급조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여기 C빵빵 보이죠? 왼쪽 하단. 이게 TPS 포지션입니다.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스로틀 궤도 정도를 보여주는데, 시동 꺼졌던 이유가 아마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. 원래는 정중앙에 가야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스로틀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. 올라가죠. 놓아 보겠습니다. 내려갑니다. 그죠? 스로틀 포지션 값인데, 지금 이게 지금 낮아요.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다시 또 뜯어야 돼. 자, 이게 TPS입니다. 어거. 지금 이게 톡스로 돼 있죠. 일명 별렌치입니다. 자, 요걸 조정해서 보시면은 C빵빵해서 중간 있죠. 지금 에러 코드가 두 가지가 뜨는데, 한 가지가 여기 보조 스로틀 플랩 쪽하고 세컨더리 플랩인가 뭔지 모르겠어. 아무튼 스로틀 바디가 아래쪽이 이제 원래 거 위에 게 세컨드인데, 뭐 어쨌든 간에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름 뭐시기냐 이거 저거 뭐 아무튼 그두 가지가 뽑혀가지고 경고등 뽑아내는 겁니다. 원래 정상은 아까 보셨듯이 C빵빵이 에러코드 없음입니다. 자,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번엔 이모빌라이저 그 리시버 제대로 꼽았습니다. 자, C빵빵 에러코드 없음.